안녕하세요. 부족한람리스트 이성입니다. 12월 18일 저녁에 방송된 KBS 생생정보 맛있으면 0칼로리는 경기도 오산으로 갑니다. 오산시 내심마동에서 산더미 감자탕과 얼큰 해물뼈찜으로 유명한 담터 감자탕 해물뼈찜 본점을 소개합니다. 이 집은 오산 무량기 수목원과 오산대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상호처럼 산더미 감자탕이 유명한 곳이지만은 통오징어 해물뼈찜도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산더미 감자탕은 찬바람 불 때 더 생각나는 맛인데요. 따뜻한 국물과 감칠맛으로 먹어도 먹어도 생각나는 맛 감자탕입니다. 말 그대로 뼈와 우거지, 당면이 산더미처럼 올려져 나오는 감자탕이 일품입니다. 오늘은 감자탕도 맛있지만은 더 맛있다는 산더미처럼 쌓아 올린 해물뼈찜을 소개합니다. 요즘 귀하다는 통오징어가 두 마리나 올라가 있는 얼큰 해물뼈찜은 언뜻 보면은 해물찜같이 보이는데 해물과 콩나물 밑에 커다란 뼈들이 가득하게 나옵니다. 두툼한 고기도 붙어있는 빨간 양념이 먹음직스럽습니다. 적당히 매콤해서 아이들도 좋아하는 맛이라고 합니다. 고기와 해물의 맛있는 앙상블로 이루어진 얼큰 해물뼈찜입니다. 단골들이 생각하는 맛의 비결은 바로 돼지뼈입니다. 부드럽고 잡냄새 없는 돼지뼈는 육질이 부드러운 돼지 목뼈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돼지 목뼈는 한 달에 5톤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매일 수백 킬로씩 사용하는데 아무리 양이 많아도 하나하나 손질을 한다고 합니다. 이 집에서는 워낙 돼지 목뼈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별도로 핏물이 잘 빠지도록 특수 제작한 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핏물을 뺀 목뼈는 질서정연하게 차곡차곡 쌓아야 안 삶아지는 뼈가 없이 골고루 다 삶아진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잡내를 잡기 위해 생강을 넣고 삶는 동안 간이 잘 배도록 양념장을 아낌없이 투하한다고 합니다. 골고루 저어주면서 뼈와 고기를 삶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된장 대신에 춘장가루를 넣어주는 게 특이합니다. 춘장가루를 넣으면 잡냄새가 제거된 부드러운 뼈와 고기가 완성이 되는데요. 1시간 정도 더 뜸을 들이면은 양념이 완벽하게 밴다고 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해물도 살짝 데친 다음에 센 불에 양념과 함께 볶아서 불맛을 골고루 입혀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콩나물도 듬뿍 넣고 쌍 오징어까지 올려주면은 돼지 목뼈와 산더미 해물찜의 만남, 얼큰 해물뼈찜이 완성됩니다. 매콤함과 달콤함이 공존하는 양념, 중독성이 있는 맛의 비결은 간 양파가 배 있습니다. 여기에 간 마늘, 매운 고춧가루와 굵은 고춧가루를 섞어서 넣고 매운맛의 고소함과 풍미를 더하기 위해 특제 고추기름을 특별히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잘 저어주면은 양념장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 수제 고추기름은 대파를 기름에 튀겨서 고소한 맛을 내고 주재료인 건고추를 듬뿍 추가하고 체에 걸러주면 수제 고추기름이 완성이 됩니다. 주인장은 직화로 요리할 때 고추기름을 쓰면 불맛이 더 난다고 말합니다. 이 양념장은 오랜 연구와 시행착오 끝에 개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입맛대로 즐기는 해물뼈찜입니다. 마지막 코스는 남은 양념을 활용한 볶음밥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맛있으면 0칼로리, 경기도 오산에서 산더미 감자탕과 얼큰 해물뼈찜으로 유명한 담터 감자탕 해물뼈찜 본점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